제가 그 냉동된 암꽃게를 부쳐갖고 뼈소금 뿌려놨어요. 밥도 비벼먹고 한뒤 암꽃게 안내 말씀드릴게요. 암꽃게철은 5월, 6월입니다. 6월 넘어서부터는 금어기 들어가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. 또 잡아서도 안 되고. 여름에는 암꽃게 알이 없습니다. 산란하고 난 뒤로 와서. 그리고 가을 찬바람 날때 암꽃게 알이 다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. 10월달부터 암꽃게가 알이 차기 시작하는데 수율이 많지가 않습니다. 또 11월달에 점점 알이 더 차기 시작하고 12월달에는 더 차기 시작하고 그리고 1월달, 2월달, 3월달에 날이 너무 추워갖고 암꽃게가 안 잡혀. 4월달까지는. 4월 말부터 암꽃게가 다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. 가장 암꽃게가 많이 잡힐 때는 5월달입니다. 얘들이 산란하려고 연안, 육지와 가까운 곳으로 들어오니까 그때 많이 쉽게 잡히는 거고 자망 흘려서 잡는 게 있고 그 꽃게 통발로 잡는 것도 있어요. 지금 보시는 것은 11월 말에 냉동 잘라갖고 봤더니 알이 많이 차 있고 적게 차 있고 그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. 간장게장도 좋지만은 저는 그냥 무침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 몰라도 무쳐갖고 참기름 뿌려갖고 먹으면 맛있어요. 손질할 때는 냉동된 상태에서 바로 손질해갖고 무쳐야지 살이 흘러내리지 않고 깔끔합니다. 무쳐놓고 나서 한 3일 정도 됐거든요. 그리고 요 국물 보이죠? 이게. 이렇게 국물이 생겨요. 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서 먹냐? 밥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, 또. 제가 무침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, 진짜 꽃게 무침은 최고로 맛있는 것 같아요, 아주. 식구분들도 꽃게, 뭐, 삶아서도 먹고 간장게장으로도 드시겠지만, 무침으로도 잡숴보시오. 맛있을게.